확실히 제가 알아야 돼요. 슬렁슬렁 알아가 안 되고, 그래서 제가 그 선대 회장님 이 방 계속 오는 이유가 뭐냐면 회장님이 조금씩 말씀하셔. 그래가지고 블록체인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한 조합을 해서 하니까 조금씩 해가지고 오늘도 조금 이야기했죠, 그죠? 계속 축적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합이 맞춰지면 그림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. 그때 분명히 물광 나온다고 아주 그냥 막 슬픈 이야기할 때 했는 적 있죠, 그죠? 있죠, 김 선생님? 네. 네, 그죠? 아, 그래서 이제, 아, 그래서 또 배곡생 하면 뭐라 그랬어요? 우리 배곡생 하면, 뭐죠? 두자가? 미백.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, 일령은 뭐냐면 미백. 배곡생은 무조건 하고, 그리고 백자가 흰백자잖아요. 그래서 배곡생을 쓰면 특징이 뭐냐면, 피부가 뽀얘진다는 거죠. 신진영님 모르고 살아보세요. 얼마나 뽀얘진다는지. 그럼 뇌경기술에 대해서 그 머리 한번 나와야겠죠? 뇌경기술은 아직 그 구상도 못했어요. 뇌경기술이 나오는 거는 그 모두가 부자되면 모두가 뇌경기술이라고 나오죠.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제 그 여러분이 다 백만장자가 되면 뇌경기술을 팔아먹는 꼼수라고 얘기했죠. 그래서 거기에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. 제가 스탠드 코인에 대한 노래도 지었죠. 3절짜리 지어서 올렸는데 들어보셨어요? 이로써 작곡이라고 지었는데. 아, 못 들으셨구나. 올리긴 올렸는데 여러분은 제가 중대 결정을 하고 지었는데. 자, 이번에는 정식으로 MR을 풀고 이제 좀 가볼게요. 루트 자, 이거는 다시 갑니다. 1령요. 한 마음을